안녕하세요. 강서 크리에이터 강서보라입니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대한민국 청년의 날을 맞이해 청년들이 모여있는 강서호랑에 다녀왔습니다. 강서호랑에서는 동아리 페스티벌을 시작해 그동안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서구를 생각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 제안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채택이 되면 좋겠네요. 여기는 강서호랑 매니저님과 상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타로카드 동아리에서 타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벤트 존에서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딱지치기를 통해 어릴 적 동심을 되살려봅니다. 손목 스냅을 이용해 물병을 책상 위에 올리는 게임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곳에서 향수 체험도 하고 나만의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벤트 존에서는 추억의 땅 따먹기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오랜만에 해보는 만큼 어색하기도 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게임 클리어를 할 때마다 이렇게 도장을 받았어요. 축제엔 먹을 것이 빠질 수 없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굉장하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아리 발표를 진행을 하고 강서호랑에서는 청년 동아리 활동들이 많았는데요. 쌀쌀한 날에 딱 맞는 따뜻한 느낌의 뜨개질 동아리가 있고요. 다 같이 뜨개질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슬퍼요. 왜 뜨개질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뜨개질을 못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뜨개질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아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대세는 K-POP이죠? K-POP 동아리와 함께라면 즐거운 리듬과 함께 몸치도 금방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영어 동아리에서는 체계적인 스터디 기반으로 진행해 영어 회화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목적으로 공부한다고 합니다. 보드게임 동아리에서는 취미는 물론 보드게임 대회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보드게임을 통해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타로카드 동아리에서는 카드와 함께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타로를 배우고 공부하는데요. 타로 자체가 신비롭고도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실력이라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동아리인데요. 동아리끼리 게임 플레이는 물론 영상까지 촬영하고 멋지게 편집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과 함께하는 독서 동아리와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창작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는 만든 오랑까지. 동아리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분들은 이번 기회에 강서호랑과 함께해보는 건 어떨까요? 재미와 보람이 가득해 강력히 추천해봅니다. 청년의 날을 맞이해 진행한 강서호랑의 동아리 축제. 청년의 오늘을 함께하는 강서호랑의 청년들을 응원합니다.